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제 앞요 앞에 있는 제품이 나이키 TM4 제품입니다. TM4 제품이고 제 커뮤니티 올려드렸듯이 제가 매장에 가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HG 제품이에요. HG.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나이키 HG에 대해서 상당히 편견 같은 걸 갖고 계시죠. 저희가 리뷰에서도 그런 따로 리뷰를 한번 HG가 안 미끄러진다고 하는 리뷰를 올려드렸을 정도로 국내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편견이 갖고 있어요. 이 스터드에 대해서. 근데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이 소재, 그 다음에 모양, 두께, 크기, 높이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그라운드에서의 그립성의 차별을 갖고 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3세대, 4세대 인조 구장에서는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어서 이 HG 스터드를 사용을 하셔도 인조 잔디가 조금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인조 잔디가 이제 3세대, 4세대 정도만 되어 있으면 그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늘 말씀드린, 저희가 뭐 이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FG 스터드는 인조 잔디에서는 너무 오버그립, 그러니까 너무 그립이 지나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 스터드 부러질 염려도 있고.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 HG 스터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은 어쨌거나 이 신발의 라스트가 FG랑은 다릅니다. 신발의 이 전체적인 모양이.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이 제품을 그냥 사자, 뭐 굳이 HG를 살 필요가 없겠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발이 우선 HG가 주는 라스트가 FC랑 다르기 때문에 이 HG 라스트가 잘 맞아요, 저한테. 그래서 스터드도 스터드지만 이 HG 스터드가 역시 편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TM4 레전드 9의 리뷰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퍼의 형태가 이제 굉장히 심플해졌죠. 여기에 뭐 이 팟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패딩이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거나 신발이 이제 가죽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까지 오게 되면 신발 자체가 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매장에서 신었을 때 FG로 갖고 있는 기존의 76 보다는 훨씬 편해요. 우선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어보고 발이 편하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발을 편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 주는 느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GT라든지 베이퍼를 신으면 다소 지나치게 인조 가죽이 인위적으로 타이트한 느낌을 주니까 편한 느낌은 안 들죠. 그러니까 발이 가죽이 발을 래핑을 한다는 느낌이 인조 가죽에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스트레치성이 들어가 있는 뭐 나이키에 말하는 뭐죠, 플라이니트라가 사용됐던, 아니면 아디다스 사용되는 것 같은 프라이미트가 사용이 됐든, 그런 소재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착화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캥거루 가죽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버리질 못하죠. 이 느낌을. 그러니까 이 제품을 똑같은 라스트에 인조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내추럴하게 이렇게 발이 핏된 느낌이. 그런 점에서 이제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HG 스터드의 그립 뭐 이런 걸 걱정을 하지만 또 무게를 또 비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 TM4 레전드의 나이는 어쨌든 TM4 역사상 가장 가벼운 무게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경량 축구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무게 관련된 것도 늘 말씀드리면 10g, 20g, 100g도 사실은 신는 상태 차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발의 어퍼 하중이 예를 들면 이 바닥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내가 체중 신고 이렇게 실려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할 때 핏감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무게감, 실제 무게와 이제 체감 무게가 제일 다르다고 말씀드리듯이 체감 무게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맨땅과, 예를 들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수들도 모든 우리나라 구장, 중고등학교 축구부 있는 구장이 인조구장이 다 형성된 건 아니어서, 구장에 따라서 맨땅에서, 대회는 요즘 모르겠습니다. 중고대회가 맨땅에서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인조구장에서 하든 아니면 맨땅에서 하든 그런 거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형태의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천연 잔디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터드라는 거는 결국 스파이크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구화에 이런 스파이크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재 모양이 쉐브론이네 블레이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잔디에서는 그립성을 발생시켜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를 이 FG다 SG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스터드로 생각을 하시는데, 스터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타입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전 영상들이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로 가서, 야, 이 축구화가 이 뭐냐 그러면 HG라는 걸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HG가 나오질 않아요. 우선 늘 말씀드려요. HG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 환경에 맞춰서 신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HG 스터드라는 거를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팔지를 않으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갖다주고 이 축구화는 무슨 용도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HG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FG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자신들이 평가하기에 어떤 특정 그라운드가 있으면 이 형태로 보면 이게 폼 그라운드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HG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은 천연 잔디를 사용할 수 있고, 천연 잔디에서.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도 예를 들면 잔디가 어느 정도 있으면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게 되면 원형 스터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터드의 그립성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적정한 그립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왜 최근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AG 스터드들은 하나같이 동그랗게 만들고 FG나 이런 스터드들은 쉐브론이나 블레이드나 원형 이런 거를 섞어서 만드느냐? 간단해요. 인조 잔디에서 블레이드로 만들면 지나친 오버그립 때문에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신에 방향 전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축구는 직선 운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형으로 해놓으면 방향 전환이나 이럴 때에서 잔디의 지나친 그립에 의해서 발목의 방향, 발의 방향과 몸통의 방향, 아니면 발목과 무릎의 방향이 서로 어긋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상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점 때문에 이 HG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 HG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일본 시장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이 슈가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한국 시장이,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축구 인구도 훨씬 많으니까 시장 자체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시장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축구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로 봐서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왜 AG를 안 내냐, AG를 안 내냐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AG를 내주면 좋긴 하죠. 전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HG 스터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AG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 HG 스터드로 AG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본 사람들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도 원형 스터드를 갖고 있고 다 스터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스터드를 가지고 천연 인조 맨땅에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플레이트의 소재,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를 라운드형으로 만들고 스터드가 지나치게만 높지만 않으면, 14mm만 넘지 않고 11mm 이하로만 맞춰지면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보기에는. 전제는 인조인 경우에는 최소 3세대, 4세대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1, 2세대는 역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제품이지. 그건 뭐 스터드가 있는 어떤 제품들도 1, 2세대는 사용하기 힘드니까. 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FG를 고집하는 분들한테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건 거죠.
FG라나 HG라 SG는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아니라, 그럼 이거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스터드를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나 북미 사람들, 북미적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FG라 그러거든요. HG라 안 그러고. 왜냐하면 형태가 FG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스크루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아 이건 FG다, 펀그라운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제품은 HG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 서페이스를 평가하고 그 서페이스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류의 축구화를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터드 길이가 이 FG인 경우에 짧기 때문에 SG를 선택하는 이유는 스터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신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진 것뿐이지 그 자체가 SG, FG로 용도로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따라서 구분이 되도록 해서 축구화 스터드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인 거지 이게 FG 축구화, SG 축구화가 딱 나누어져 있고 그게 스터드 형태에 따라서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SG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전체 스터드를 다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쪽에 한 두 개, 네 개, 그 다음 뒤에 한 두 개 정도만 교체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G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쪽에다가 일부 스터드만 조금 더 길게 해서 전체적인 그립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옛날의 방식의 4개, 2개로 되어 있던 전통적인 그 SG 스터드들이, 주는 그 스터드 프레셔가 훨씬 감소가 되니까, 그니까 착화성이 훨씬 높아지죠. 착화 편의성이.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HG를 사러 매장에 갔을 때,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정도 나이 어린 친구들이 3명, 4명이 와서, 축구화를 쭉 구경을 하면서 이제 제가 신어보고 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서 야 너는 축구를 뭐 미드필드에서 하니까 미드필드는 이런 거 신어야 돼 막 그러고 야 너는 뭐 저기 뭐지 너 공격할 거잖아 그러니까 넌 이거 신어야 돼 그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옆에서 이거를 고르면서 들으면서 뭐 그거로 한 인식을 저희 채널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바꿔놓는 거는 어렵다. 그럼 뭐 저희도 너무 명확하죠.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만약에 축구화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그 포지션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사실은 신어보고 발 편한 거 고르면 되거든요. 스터드도 적당한 걸 고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축구화를 고르는 기준 이런 걸 보면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냥 저 친구가 만약 축구화를 샀다고 하면 그냥 사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본인들이 원하면 뭐 원하는 대로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이 본인이 어떤 제품을 사겠다니까 그건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보고. 이 축구화를 지금 매장에서 신어보고 구입한 결정적 계기는 결국 핏감입니다. 신어보고 나서 매장에서 느꼈던 거는 뛰어난 착화감이에요. 뛰어난 착화감인데 제가 HG와 FG를 동시에 비교를 하고 구입한 건 아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HG를 신으면 기본적으로 핏감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이거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터드를 예를 들면 이 형태의 스터드를 신고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그라운드의 전반적인 컨트롤성 그러니까 그라운드상에 제 발이 얹힌 다음에 느껴지는 안정감이 상당히 높고 플레이트는 중간에 있는 플레이트는 하드하지만 발끝 쪽에 있는 것들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 다음에 어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거는 단단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패딩들이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이 팟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패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에 스폰지 같은 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들이 부딪히더라도 발은 이전에 있는 뭐 같은 나이키 제품 중에 GT라든지 아니면 머큐럴 제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운 볼 컨택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대신에 직접적인 터치감은 훨씬 없어지죠. 왜냐하면 공과 발 사이에 이러한 부드러운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터치감은 없지만
전반적인 쉐이프가 아니면 축구화의 전반적인 형태가 내 발과 핏감을 온전하게 일체시켜준다. 그러면 공과 그 다음에 신발 사이에 방해 요소, 즉 볼 컨트롤에나 볼 컨택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신발을 신고 하는 게 편하죠. 대부분의 캥거루 축구화들이 패딩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터치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과 발 사이에 이질적인 부분들의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울트라 축구화다. 만약에 이런 축구화가 있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울트라는 얇은 천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천 자체가 완벽하게 성형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에 발과의 밀착감이 없죠. 그 다음에 저런 축구화들의 상당 부분이 초기에는 신게 되면 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고스티드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었죠. 베큐 핏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베큐 핏이 형성되려 그러면 신발의 형태와 발의 형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베큐 핏의 진공을 만들려 그러면 전제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발의 굴곡을 다 축구화가 감싸줘야 되는데 어퍼를 축구화는 그게 힘든 게 예를 양말 같은 경우는 양말 자체가 이 내가 팔을 만약에 팔 토시를 낀다 그러면 그 팔 토시의 기본적인 성격이 2way 스트레치나 4way 스트레치기만 해도 여기에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축구화는 프라임 히트를 쓰더라도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퍼가 축구화의 위쪽에만 덮여있고 아래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way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을 해도 이 축구화에는 사용되는 마감은 전부 다 발바닥에 있는 딱딱한 아웃솔 쪽으로 어퍼가 다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발의 굴곡을 소재, 어퍼 소재가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끈이 필요하고 그거를 밀착시키기 위해서 끈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에 밀착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있을 때만 발이 완벽하게 핏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피하고 텅을 피하고 하면서 여기 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라임 니트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축구화 자체가. 그래서 그 점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고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이 TM4는 어떠냐? 그러면 어쨌거나 예를 들면 팔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핏감은 이거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밴드가 있고 전용 가죽이 사용된 거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전반적인 핏에서의 패딩 처리나 폼팟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인사이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인사이드 아래쪽에 지금 그 인솔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사이드를 지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어퍼의 가죽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홀드성이 높도록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제품 예를 들면 TM4에 6이나 7만 가더라도 홀드 자체는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제품 전체 홀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플라이니트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발의 라스트나 소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은 홀드성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발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제품이 요 앞세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캥거루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발은 편하지가 않아요. 발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신고 나가면 뭔가 둔탁한 느낌이 들고 이질감이 드는 느낌들이 드는데 비해서 이 축구화는 착화감에 있어서 소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훨씬 내추럴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리백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게 HG나 AG에서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 보면 FG에는 그 리벳이 없죠. 그러니까 이 리백 같은 걸 꽂아놓는 이유도 가운데 이게 그 열에 의해서 방리가 되거나 하는 거 즉 인조가죽 서페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방리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나이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HG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서 내가 난 일본 싫어하기 때문에 안 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개인의 발 모양에 따라서 HG가 이 제품에 최적화된 라스트일 수도 있다. 저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 HG 플레이트 자체가
AC에 들어가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 자체. 그다음 이건 이렇게 휘어지는 건 솔직히 플레이트의 역할이고 스터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이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이키의 그 AC 스터드의 중간에 빨갛게 보이는 요렇게 심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마모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모성에 있어서도 다른 FG 축구화 이런 것보다는 인조나 그 다음에 맨 땅에서 신었을 때내 마모성이 훨씬 높도록 두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심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사용되는 우레탄, 어떤 거냐면, 여기에 끝에 사용된 이런 소재들보다는 훨씬 내마모성이 높은 소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G는 우리나라 환경에 많은 분들이 HG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뭐, 미끄러진다, 그립성이 낮다 그러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HG를 신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3세대, 4세대 HG 신어보신 분들은, 이게 HG인지 FG인지 전혀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오히려 FG보다는 전반적인 이 그라운드 컨택에서의 이 스터드의 느낌이 훨씬 더 좋다, 뛰어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TM4를 신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HG 쪽으로 신어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HG의 라스트는 FG랑이나 AG 모델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 개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처럼 미즈노나 아식스 계열 제품이 잘 맞는 사람, 물론 옛날에 아디다스도 잘 맞았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은 이 HG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이키 제품에 사실은 선택을 할때 굉장히 큰 이점이세요. 라스트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발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신발의 쉐이프에 관련돼서 훨씬 스트레스가 적고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한 착화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기존에 제가 FG에 관련된 거는 일단 리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HG 제품만이 갖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 HG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는 부분. 까만색이면 좋았을 텐데, 흰색이어서 좀 때가 많이 타는 게 걱정이고, 그거 외로는 아마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신지 않을까. 제가 아마 그 우리 후님하고 같이 실착 리뷰를 찍을 때첫 번째 모델이 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실착 리뷰를 1, 2주 내로 저희 간단하게 촬영을 하게 되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